만약 재채기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손가락으로 콧날이 있는 곳에 피부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는 경보 신호를 받아요. 엄청 빠른데 재채기 반사를 포함한 다른 모든 과정에 제동을 걸게 되죠. 그런데 가장 긴 재채기 발작은 1981년에 기록되었어요. 죄송합니다. 무려 976일 동안 계속했다고 하네요. 그 기간 동안 영국의 한 여성은 100만 번 이상 재채기를 했었죠. 시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은 머리 뒤쪽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여러분의 우뇌가 왼쪽 시력을 조절하고 반대로 좌뇌는 오른쪽의 시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클럽이나 콘서트 같이 시끄러운 곳에 있다면 친구들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귀를 닫아보세요. 웨이드 앞에 피부로 덮인 뾰족한 연골인 이 줄을 귀 안으로 밀어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귀를 친구 쪽으로 돌려보세요. 만약 좀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손가락들을 주먹으로 쥐고 엄지손가락을 빼고 이 손가락을 천천히 풀어보세요. 만약 딸꾹질을 멈출 수 없다면 혀 위에 얼음 조각을 올려놓으세요. 또는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한숨에 빨대로 물 한 잔을 마셔봐요. 혀끝을 당기거나 천장 쪽으로 팔을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코를 골 때 소리는 60dB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만큼이나 큰 소리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소음 수준이 80dB에 이를 수 있어요. 이는 작동하고 있는 믹서기만큼 큰 소리죠? 만약 더 빨리 일어나고 싶다면 얼마 동안 숨을 참으세요. 그렇게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활성 모드를 켜게 되죠? 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마세요. 너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 심장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기분이 우울하다면 치아 사이에 연필을 끼워보세요. 미소 짓는 것에 관련된 근육들이 일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특별한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엔도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곧 미소가 더 진짜가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사람들은 음식을 대부분 입 오른쪽에서 씹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인 사람들은 왼쪽을 더 많이 사용하죠. 로즈마리 향은 초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뭔가 외워야 할 때마다 근처에 로즈마리 장가지를 침대에 놔두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정보를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가 저린다면 머리를 흔들어 보세요. 약 1분 만에 근육이 이완되고 저리는 감각이 끝났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눈의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요. 다리 근육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려면 80km를 걸어야 할 거예요. 데자뷰는 사실 두뇌 처리 지연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뇌가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옮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론이 있어요. 만약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생긴다면 여러분의 뇌는 같은 정보를 두 번 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걸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죠.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오직 30%만이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인애플을 먹을 때 입이 따끔거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 과일을 먹을 때 파인애플이 여러분을 다시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파인애플은 브로멜린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과일인데요. 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다행히도 위산은 이 문제가 되는 효소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죠. 목이 간질간질하다면 귀를 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의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을 자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간질거렸던 느낌이 사라질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은 TV를 볼 때보다 잠을 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요. 친구에게 의자에 앉아보라고 하고 여러분은 검지를 친구의 이마 위에 올려보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손을 쓰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해보세요. 친구들은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도롱뇽이 꼬리를 재생하는 것처럼 인간도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연골은 여러분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고무 같은 것인데요. 과학자들은 최근 연골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과정은 발목에서 가장 유효하고 무릎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엉덩이에서는 가장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현기증을 느낀다면 발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뇌는 여러분이 무언가 단단한 곳 위에 서 있다는 정보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은 사라질 거예요.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른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포옹하고 있는데 그 안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린다면 비언어적으로 이제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 손금이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매우 드문데 세계 인구의 1.5%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두 개의 손바닥 주름이 있어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일자 손금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경우 유전적인 거예요. 미래는 매우 짧은 수명을 갖고 있어요. 10일에서 14일 이상 살지 못하죠. 여러분의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죠. 하지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주름진 손가락과 발가락은 여러분이 뭔가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재채기는 코를 다시 맞추는 방법이라는 걸 증명했죠. 재채기는 코 안쪽에 늘어선 세포를 재부팅해줘요. 이는 섬모들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에게 후각상실증이라고도 불리는 무후각증이 있다면 그들은 냄새를 구별하거나 감지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먹게 될 음식의 양은 아시아 코끼리 8마리만큼의 무게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의 거의 4년을 먹는 데 보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네요. 피부는 초당 100만 비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요. 귀와 코가 각각 10만 비트를 처리하죠. 혀가 제일 비생산적이에요. 단 1000비트를 분석하죠. 멀티태스킹은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두뇌가 서로 다른 일들 사이를 정말 빠르게 전환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경우 사람들은 실수를 훨씬 더 자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작업을 수행하는 데 시간이 평소보다 두 배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반면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 번 해봤던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정신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깅하면서나 샤워를 하면서 직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소매를 고치는 누군가를 봤다면 그 사람은 아주 긴장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자기 위로적인 기술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독특한지 고수 잎을 씹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허브는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걸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인가요? 다 큰 성인은 딱 걸음을 내딛는 데 약 200개의 근육을 사용해요.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동안 눈은 계속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훌륭한 비디오 편집자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은 눈에 띄지 않죠. 뇌는 이미지를 안정시키고 수톤의 조각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비디오로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위는 3에서 4일마다 완전히 새로운 내막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몸은 위가 스스로를 소화되는 걸 막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요.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라고 알려져 있어요. 완전히 재생될 수 있는 유일한 인체기관은 간입니다. 비록 원래 간 무게의 겨우 25%만 있어도 이 기관은 원래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공감각은 흔치 않은 드문 능력이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음악을 맛보거나 색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00명 중 한 명만이 이런 증상을 갖고 있죠. 요즘 우리의 손가락과 발톱은 반세기 전에 자랐던 것보다 더 빨리 자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더 많은 단백질을 먹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수분 손실이 체중의 1%에 도달하면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5% 이상이면 기절할 수도 있죠. 체중의 10%를 초과하는 수분 손실은 좋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뇌는 1분 안에 48가지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에 거의 3,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에는 7만 개 완전히 검은 눈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 후에 검은 멍이 들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니 싸우지 맙시다. 어떤 사람들은 멜라닌이 더 많아서 눈이 거의 까맣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명에 따라 큰 변화가 있어요. 사실 검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은 실제로 매우 짙은 갈색입니다.
속눈썹은 150일 동안만 유지됩니다. 가장 긴 눈썹의 세계 기록은 약 8cm입니다. 채찍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속눈썹에는 또한 작은 진드기들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흔한 눈 색깔은 갈색입니다. 다양한 색조의 갈색이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는 모두 파란색이 기본으로 있다는 점이에요. 모든 갈색 눈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물은 그저 짠물이 아닙니다. 리피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름, 물, 그리고 점액이에요. 눈물의 소금기는 항균성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멋진 카메라는 200메가픽셀입니다. 사람의 눈은 576메가픽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몰이 사진보다 직접 볼 때 더 멋진 거예요. 우리는 연간 약 420만 번 눈을 깜빡입니다. 적어도 8초마다 한 번이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10원씩 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면 하루에 1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피부 세포가 재생되려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우리는 60초마다 약 3만 개의 죽은 세포를 흘리고 매년 약 4kg의 피부를 잃습니다. 손톱은 발톱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발톱은 거의 4배 느리게 자라는데 손톱보다 손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종종 발가락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지만 갑작스러운 충격은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의 침을 생산합니다. 1년이면 욕조를 채우기에 충분한 침이에요. 침 뱉지 마세요. 침은 완벽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의 상처는 다른 어느 곳보다 훨씬 빨리 아물어요. 또한 음식 맛을 보는 걸 돕습니다. 미뢰는 음식이 침에 의해 녹을 때에만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뼈는 보기보다 강합니다. 1입방인치의 사람뼈는 약 9,000kg을 견딜 수 있으며 콘크리트보다 4배 더 강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제 머리가 그렇게 단단한 건가요? 우리의 혈액형을 다르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당분입니다. A, B, AB형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O형은 당분이 없어서 기증의 안성맞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O형인 사람들이 달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다른 혈액형보다 모기에게 더 잘 물려요. 사람에게는 8가지 혈액형만 있는 반면 소에겐 800가지 이상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와! 보통 하루 50개에서 150개의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머리카락의 평균 수명은 5년인데 오래된 머리카락이 빠지자마자 새 머리카락이 즉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같은 직경의 구리선보다 강합니다. 한 가닥은 최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으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으로 최대 8,400kg까지 지탱할 수 있어요. 우리 위는 보기보다 큰데 극한 조건에서 거의 230g이고 평균 약 900g입니다. 음식은 4시간에서 6시간 안에 소화됩니다. 금속도 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중요해요. 입술은 손가락보다 훨씬 더 민감하며 신경종말이 1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보다 100배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 제 생각에는 키스를 하는 것이 손을 잡는 것보다 100배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울퉁불퉁 작은 주름이 있어서 입술 자국은 지문처럼 독특합니다. 입술 무늬는 또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혀 무늬도 독특해요. 우리 배꼽은 동물원 같아요. 약 70개의 다양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거든요. 그중 일부는 일본의 흙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심지어 보통은 극지방 만년설에서 발견되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네, 바로 거기요. 여러분 배꼽 안에요. 우리 몸은 실제로 빛이 납니다. 우리가 내뿜는 빛은 최소치보다 1000배 더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그냥 제 말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지구상에서 얼굴을 붉힐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아드레날린 분출로 인한 거예요. 블러쉬와 립스틱에 사용되는 카르민은 딱정벌레를 갈아 만든 붉은 염료입니다. 으악! 귀는 일생 동안 계속 자랍니다.
또한 귀에도 땀이 나는데 귀지는 사실 귀에서 나는 땀입니다. 그런데 코 역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특히 거짓말을 할 때는요. 심장은 절대 지치지 않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대동맥은 거대해요. 그 지름은 거의 정원에 있는 호스만큼 큽니다. 우리는 매일 약 500에서 1500ml의 가스를 배출하는데 이건 작은 풍선을 채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기구 풍선을 채워볼까요? 해볼만 하겠어요. 지방은 우리 몸이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A, D, K, E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더 잘 흡수됩니다. 우리 몸은 7개의 비누를 만들기에 충분한 지방을 가지고 있어요. 뇌의 일부분은 자신의 뉴런과 단백질을 먹어치웁니다. 만일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예를 들어 수면, 배고픔, 체온을 책임지는 시상하부가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숨을 들이마시고 동시에 삼킬 수 없습니다. 방금 직접 시도해봤죠? 인두는 숨을 쉴 때는 공기 통로로, 음식을 삼키면 음식 통로로 사용됩니다. 뇌에 있는 주름을 모두 펴면 베갯니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뇌는 전구를 켤 정도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0W의 전력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캔 하나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박테리아는 몸무게의 약 1.4에서 2.3kg을 차지하는데 우리 전체 무게의 2%입니다. 대부분은 노폐물이에요. 평균 체온은 섭씨 36.1도에서 37.2도의 범위입니다. 기록된 가장 높은 체온은 임계온도 46도였어요. 새끼손가락은 가장 작을 수 있지만 가장 강한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손힘의 50%는 새끼손가락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콘플레이크는 우리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콘플레이크 대 인간, 1대 0. 다행히도 수가 아니라 그 정교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철을 포함한 많은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은 각각 길이가 2.5cm인 못 3개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우리 몸의 탄소는 900개의 연필을 만들 수 있어요. 간은 일부분이 제거되면 재생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크기로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장기를 이리저리 움직이게 만들어요. 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몸속에서 실제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마다 완전히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똑같은 냄새가 납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60살이 될 때쯤이면 미래의 거의 절반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침내 브로콜리를 먹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후각도 나이가 들수록 덜 예민해집니다. 기침을 할 때 약 시속 96km의 속도로 공기를 방출합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무게가 최대 3에서 4kg까지 나가는 가장 거대한 장기 중 하나죠. 만약 모든 피부를 펼 수 있다면 약 1.9평방미터를 덮을 수 있을 거예요. 딸꾹질은 2단계 과정입니다. 먼저 근육 경련 때문에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엔 딸꾹! 기도가 폐쇄돼서 공기는 차단되고 요란한 소리가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잘 때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래서 밤에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오직 소리에 의존할 수 있어요. 수면은 소음으로 인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감각 중에서 후각이 가장 날카롭습니다. 잘 때를 제외하고요. 1년이 지난 후 65%의 냄새를 기억하지만 지난 3주 동안 본 것 중 50%만 기억합니다. 또한 28일마다 새로운 코가 생기는 셈인데 코세포가 4주마다 교체되기 때문입니다. 맛에 관해서도 우리는 대부분 후각에 의존합니다. 후각은 맛의 최대 95%를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후각이 없다면 사과와 순모를 구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꽃다발이 여러분에게 향기롭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악취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냄새를 나쁜 냄새로 인식합니다. 귀는 청각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행계는 뇌에 있어요. 귓구멍 안쪽에는 액체와 작은 센서 역할을 하는 털이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진에서 눈이 빨갛게 나오거든. 반사되는 빛을 탓하세요. 플래시가 눈에 있는 모세혈관에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뼈는 설골을 제외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골은 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가장 잘 부러지지 않는 뼈 중 하나입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각 사람의 머리에는 약 15만 개의 머리카락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가닥은 매달 1.27cm씩 자라요. 만약 각각의 머리카락의 성장을 다 합친다면 1년에 16km라는 거리만큼 자랄 거예요. 만약 다리에 쥐가 난다면 엄지발가락을 여러분 쪽으로 당기세요. 이게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고 경련을 줄여줄 거예요. 사람들 장 속에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전자를 방출하고 작은 전류를 만들어요. 이게 박테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불을 좀 켜는 것일 수 있죠? 이봐요, 거긴 어둡잖아요. 평균적인 사람은 명이 닿을 때까지 150조 개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어요. 만약 뭔가를 먹거나 마시기 전에 이를 닦는다면 미래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치아계는 단 것을 맛보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쓴 음식을 맛보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화학물질인 알킬에테르 황산염과 라우릴 황산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DEC2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은 하룻밤에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기분이 상쾌합니다. 이 사람들은 피곤해하지도 않고 늦잠도 자지 않죠? 아, 그 유전자는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은 새벽 4시나 5시에 일어나요.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이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눈에 기름칠하기 위해 울죠. 여성이 남성보다 혀에 더 많은 미래를 갖고 있어요. 이게 35%의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 즉 슈퍼테스터인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남성의 15%만이 같은 능력을 뽐낼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사진 속에서 눈썹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워해요. 이는 눈썹이 눈보다 얼굴 인식에 더 중요하다는 걸 증명해주죠. 손깍지를 낄 때 50%의 사람들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 엄지손가락 위에 놓습니다. 49%의 사람들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오른쪽 위에 놓죠. 그리고 단 1%의 사람들만이 엄지손가락을 서로 옆에 놔둬요. 여러분의 뇌에는 100조 개의 연결로 서로 연결된 860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만약 이 많은 신경세포들을 세기로 결정한다면 3000년까지 걸릴걸요? 엄청난 시간 낭비네요. 두뇌의 메모리 용량은 하드드라이브의 4TB와 같아요. 이는 사진 800만 장이 넘어요. 여러분은 다른 얼굴들을 만 개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 5천 개예요. 이게 여러분이 각각 얼굴의 모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바자흐족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둘러싼 바다에 사는 유목민 집단이에요. 희귀한 DNA 돌연변이 덕분에 이 사람들은 물속에 13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또 61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 여러분 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귀가 먹먹해지거나 아플 수도 있는데요. 껌 씹는 걸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목과 종이를 연결하는 작은 통로인 유스타키오관 열어주거든요. 이 관이 열리면 귀 속의 압력을 균등해지고 귀가 먹먹한 걸 멈추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유스타키오관을 열게 하품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의 상상력, 기억, 지식의 복합체입니다.
보통 사람은 매일 밤 4개에서 7개의 꿈을 꿔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지문이 심하게 손상되어도 원래의 패턴으로 다시 자라요. 만약 불평하는 손님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등 뒤에 거울을 두세요. 화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막아줄 거예요. 자신이 이러고 있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의 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발의 인대와 힘줄이 약해져요. 이게 족궁을 평평하게 만들게 돼요. 그리고 발은 점점 더 넓어지고 길어지죠. 세계의 3%의 사람들만이 양쪽 손바닥에 X자를 그리고 있는 선을 갖고 있어요. 많은 문화에서 이걸 갖고 있으면 성격이 강하다는 믿음이 있죠. 인간의 뇌는 심장처럼 73%가 수분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뇌에서 2%의 액체가 없어진다면 지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또 이게 여러분의 기억력을 엉망으로 만들고 집중시간을 더 짧게 하고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키는 양쪽 팔을 쭉 편 길이와 같아요. 이것 좀 봐요.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로 부러지기 거의 불가능한 초밀도의 뼈가 만들어져요. 보통 사람의 뼈보다 7배 더 단단하죠. 또 이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들은 노화에 강한 피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밝은 빛이나 파란 하늘을 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보았을지도 몰라요. 보통 1, 2초 동안만 볼 수 있죠. 때론 작은 벌레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이것들은 여러분의 눈 뒤쪽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인 망막 앞에 모세혈관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백혈구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한 그 점들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만약 누군가가 눈썹을 치켜올린 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인간의 DNA를 펴보기로 한다면 모든 건 1600억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질 거예요. 이는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의 4만 배죠. 사람의 이빨은 상어의 이빨만큼 튼튼해요. 치아의 바깥층인 에나멜은 몸 전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에요. 콧구멍은 항상 같은 능률로 작동하지 않아요.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하죠. 콧구멍은 2시간마다 교대해요. 여러분의 오른쪽 귀는 말에 더 잘 반응해요. 그리고 왼쪽 귀는 음악을 더 잘 인식하죠. 연구원들은 이런 이유는 말을 처리하는 게 좌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반면에 오른쪽 뇌는 음악과 다른 창조적인 기능을 다루죠. 입술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수많은 작은 모세혈관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동안 갑자기 뇌가 얼얼해질 수 있어요. 이는 입천장의 신경이 얼어붙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에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하지만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누름으로써 이 불쾌한 느낌을 극복할 수 있죠? 가능한 한 세게 누르세요. 통증이 곧 사라질 겁니다. 입술에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아요. 또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특별한 보호막을 생성하는 분비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태양, 바람, 그리고 추위에 그렇게 취약한 이유예요. 또한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빨리 마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서 침을 생성해내지 않는다면 음식 맛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다양한 맛을 인식하는 특별한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액체가 없으면 맛은 이 수용체 분자에 결합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에는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세포는 몇 개밖에 없어요. 이것들은 눈 안쪽 렌즈에 있는 세포들, 심장의 근육세포들, 그리고 대뇌피질의 뉴런들이죠. 뇌의 바깥층을 나타내는 멋진 단어죠. 밀레니엄 세대는 현재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사람들을 칭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보다 건망증이 심한 경향이 있어요. 이 현상의 주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에요. 백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멜라닌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요. 이는 머리카락, 피부, 그리고 눈에 색을 주는 색소예요. 백색증은 희귀한 질환이에요. 미국에서는 18,000명에서 2만 명 중 한 명만이 백색증을 갖고 태어나요. 하지만 눈 백색증도 있죠. 그리고 더 희귀하죠. 전문가들은 5만 명 중 한 명만이 눈 백색증이 있다고 생각하죠. 하루 동안 여러분 몸 안의 혈액은
19,000km 이상을 이동해요. 지구 반바퀴만큼의 거리예요. 몸의 콜레스테롤의 거진 25%는 여러분의 뇌 안에 있어요. 이 물질은 여러분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혈액 뇌관문은 뇌세포가 혈액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자신만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내죠. 역설적이게도 치아는 골격계의 일부긴 하지만 뼈로 간주되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재생이 안 되기 때문일 수 있는데요. 뼈가 부러지면 새로운 뼈세포를 생산함으로써 스스로 치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눈은 단 13ml 만에 뭔가를 볼 수 있고 그건 뇌가 그 이미지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비교하자면 눈을 깜빡일 때는 평균 100에서 400ml가 걸립니다. 밝은 햇빛은 17에서 35%의 사람들을 재채기하게 만들어요. 이 현상은 빛 재채기 반사라고 불려요. 여러분의 손가락은 굉장히 민감해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의 너비보다 넓지 않은 물체를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손가락이 지구 크기라면 여전히 자동차와 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식당에 칼로리표가 있다면 사람들은 한 가지 기억만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색깔 같은 한 가지 세부사항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정보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친구를 만난 장소, 그때 했던 얘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작은 세부 정보를 포함한 기억들이 함께 저장됩니다. 평균적으로 미래의 수명은 10일입니다. 미래는 혀에 있는 감각세포의 군집입니다. 표면에 더 가까운 미래는 수명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혀를 데인 후에 다시 맛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 이론에 따르면 데자뷰는 일종의 두뇌 처리 지연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뇌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건 뇌가 두 번 같은 정보를 얻고 그것을 전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처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겨우 30%의 사람들만이 콧구멍을 벌름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굉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귀나 턱을 긴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귀에는 작은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씹고 있을 때 큰 소리를 줄여주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근육을 부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굉음이 납니다. 손가락 끝은 민감하지만 입술보다 수백 배는 덜 민감합니다. 우린 온갖 종류의 파편을 들이마십니다. 70만 개의 피부 조각도 포함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말이죠. 수면 놀람은 여러분이 잠드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경련입니다.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의 움직임이요. 몸이 떨어지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우리가 졸고 있을 때 두뇌는 근육이 이완되는 걸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정말로 추락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뇌가 근육의 신호를 보내 긴장시킴으로써 보호하는 거죠. 공감각은 사람들이 음악을 맛으로 느끼고 색을 들을 수 있게 하는 특별하고 드문 능력입니다. 2,000명 중 한 명만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는 일부 사람들에겐 비누와 비슷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세계 인구의 4%에서 14%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의 사람들이 동시에 양쪽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반면 22%는 한 번에 한쪽 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양이와 공통점이 있었던 조상인간들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잔재 근육을 사용합니다. 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깔이 변합니다. 피부 아래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멍이 듭니다. 작은 혈관들이 뭉개지고 일부 혈액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처음엔 멍이 붉습니다. 왜냐하면 그 혈액에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라색, 녹색, 노란색, 심지어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 회색이 됩니다.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불쾌한 냄새는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합니다. 땀이 몸의 모공에서 나올 때 박테리아는 그것을 산으로 분해합니다. 대부분의 데오드란트가 하는 일은 실제로 피부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옛날의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자주 흑백으로 꿈을 꾸곤 했습니다. 흑백 TV를 봤기 때문이죠. 블루치즈는 꿈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계란껍질은 새로운 인간의 뼈를 자라게 하는 데 사용될지도 몰라요. 계란껍질은 탄산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뼈에도 있는 것입니다.
기내식은 지상에서 먹는 것과 맛이 다릅니다. 기내의 건조함과 압력 때문에 미뢰의 민감도를 30%까지 잃기 때문입니다. 특히 짜고 단 음식은 더욱 그렇습니다. 콧구멍은 항상 같은 효율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숨을 쉴 때 콧구멍 하나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 2시간마다 교대합니다. 침 없이는 음식을 맛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미뢰에는 다른 맛을 인식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맛이 분자에 결합하기 위해 약간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한 침이 녹일 수 없는 것은 맛볼 수 없습니다. 뇌는 실제로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 센터는 있지만 통증 수용기 자체는 없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뇌 주변의 신경, 조직 그리고 혈관 때문에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카락 한 가닥은 100g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캔디바 두 개의 무게 정도예요. 발톱은 노출이 많고 자주 사용되는 손톱보다 거의 4배 더 느리게 자랍니다. 분명히 눈이 빨갛게 나온 사진이 몇 장 있을 거예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 우리 눈은 그런 빛의 유입에 대비하지 못합니다. 동공은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빛이 맥락막의 붉은 혈관에서 반사됩니다. 맥락막은 망막에 영향을 공급하는 눈 뒤쪽에 있는 조직층입니다.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몸은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스스로 치유될 수 없는 신체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교근은 무게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근육입니다. 나머지 턱 근육과 함께 어금니에서 90kg, 앞니에서 25kg의 힘으로 치아를 닫을 수 있습니다. 양파는 특수화학 자극제를 생성합니다. 그것이 눈 속의 특별한 분비샘을 자극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죠. 코는 최대 5만 개의 냄새를 기억할 수 있고 1조개 이상의 냄새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란선 쌍둥이를 제외하고요. 이 냄새는 부분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또한 식단, 위생, 그리고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눈을 먹는 것은 수분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몸이 눈을 물로 바꾸기 위해선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눈은 약간의 수분을 공급할 뿐입니다. 만약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눈을 먹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서 있는 동안 시간당 100에서 2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앉아있는 것은 키, 몸무게, 성별, 나이에 따라 60에서 130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브레인 프리즈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뇌가 너무 차가운 것을 빨리 먹는 것을 멈추라고 말하는 방법이에요. 속눈썹의 주된 목적은 눈을 보호하고 공기 중에 모래, 습기, 먼지 그리고 잔해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속눈썹은 날아오는 곤충과 같은 것이 눈에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깜빡임 반사를 촉발시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은 또한 눈물점에 박힌 작은 입자나 파편을 씻어내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눈물점은 눈꺼풀에 있는 작은 구멍입니다. 바로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눈썹은 땀이 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눈썹의 피부와 뼈의 모양이 함께 작용하여 땀이 얼굴 옆쪽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린 동물계에서 가장 빠르거나 강하거나 크진 않지만 장거리 달리기에선 최고입니다. 우리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땀을 통해 과도한 열을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동물을 쫓으며 사냥했습니다. 결국 더 작은 생물들은 지쳤어요. 다섯 가지 기본 감각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수용 감각이란 몸이 신체의 다양한 부분과 그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요. 팔이 등 뒤에 있어도 거기에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지만 문어였다면 그걸 알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어는 팔이 보이지 않으면 팔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열 감각은 온도를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평형 감각은 균형 감각입니다. 또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통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인식 감각도 있어요. 덕분에 시간 경과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이 있습니다. 전기장 감지 능력, 자기장 감지 능력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뢰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혀에 있는 작은 돌기들은 설유두입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성곽유두, 협상유두, 용상유두, 사상유두죠. 마지막에 사상유두를 제외하곤 모두 미뢰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촉각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손힘의 50%를 제공합니다. 간은 많은 일을 하고 500개의 개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최대 1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재생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와 같은 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드는데 7분이 필요합니다. 만약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다면 이 시간은 짧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 크기입니다. 심장은 하루에 11만 5천 번 뛰고 약 7,570리터의 피를 펌프질합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 멈춰봐요. 저기 좀 봐요. 저기 롤러코스터에 있는 게 저예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마치 어린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두 달 전으로 돌아갈게요. 아, 안 돼. 이번 주 세 번째로 지각하는데 이번에는 완전 잘릴지도 몰라요. 알게 뭐람. 어쨌든 그 지루한 사무실 일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죠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롤러코스터 탈 사람을 구한다는 일자리 제의를 보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의 새 일은 전 세계 놀이공원에서 모든 롤러코스터를 시운전하는 것이었어요. 일은 60일간 진행되고 전 다음 두 달 동안 매일 롤러코스터를 탈 예정이었죠. 1일.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롤러코스터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도 고용했더라고요. 남자, 여자, 나이 있는 젊은,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들을요. 우린 그냥 타보고 나서 느낌을 보고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롤러코스터인 킹다카로 뉴저지에서 시작되었어요. 높이 139m로 자유에어 신상보다 더 높고 기자의 피라미드만큼 크죠. 2일. 우린 남쪽으로 이동해서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놀이기구를 탔어요. 일부 놀이기구들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서 전 정말 더 재밌는 게 필요했어요. 전 기운이 넘치고 기분이 좋았고 긴 근무 후에 호텔로 돌아갔을 때 전혀 피곤하지도 않았고 저녁 늦게 운동도 약간 했어요. 어쨌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뇌는 여러분이 땅 위에 수백 미터에 매달려 다음에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태로 간주하죠. 위험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면 뇌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아드레날린을 방출시켜요. 또 이것은 작은 스트레스를 견디게 도와주죠. 3일 전만 해도 저는 제 삶이 벅찼어요.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과 새로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는 걱정을 많이 했죠. 이제는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늘 밤에 16km를 뛰었어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갑니다. 또 산소를 훨씬 더 잘 흐르게 해줄 혈액순환도 되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유야 뭐든 그 놀이기구들은 여러분에게 마술을 부릴 수 있어요. 8일. 오늘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테마파크인 식스 플래그에서 하루를 좀 보냈어요. 그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기구는 슈퍼맨 엘 울티모 이스케이프예요. 이 놀이기구의 속도는 시속 120km에 달하며 360도로 두 번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제 북미는 끝났고 남미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 거예요. 전 말 그대로 놀이공원들을 전전하며 기차와 비행기에 사는데도 피곤함이 안 느껴져요. 그리고 아직도 놀랍게도 매일 16km를 뛰고 있어요. 또 롤러코스터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책자도 주어졌어요. 자, 이것들은 18세기 러시아의 얼음 미끄럼틀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미끄럼틀은 약 24m였고 경사는 50도였어요. 하지만 최초의 롤러코스터는 1804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고 바퀴가 달린 웨건이었죠. 별거 아니네요. 15일. 우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봤어요. 전문가로서 전 브라질 호피하리의 카타풀 놀이기구가 꽤 멋졌다고 기록했죠. 처음 앞으로 갈 때 수직 루프가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뒤로 움직이거든요. 드디어 유럽으로 갑니다. 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젠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의 최고의 놀이기구들을 시험해보려고 해요. 멋지긴 한데 왠지 별로 신나진 않아요. 네, 재미는 있는데 조금 지겨워요. 네, 아마 시차 때문일 수도 있죠.
남미 이후로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놀이기구들이 그렇게 재밌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에너지도 안 나고 반대가 됐어요. 근무일이 끝나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뇌가 늘 저한테 일어나는 이상한 일에 익숙해진 것 같고 놀이기구들도 꽤 뻔해졌나 봐요. 또 목과 허리가 좀 아파요. 그 모든 거친 동작들이 몸에 많은 부담을 줬어요. 그리고 몸 대부분은 좌석에 매여있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목은 롤러코스터가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분을 태우고 가는 동안 머리를 지지해주고 또 고정해줘요. 그러니 아프기 시작한 건 당연하죠. 또 뇌와 내장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약간 움직여요. 너무 자세히 얘기했나요? 그래서 몸에 휴식이 필요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계약을 했고 아직 6주 더 남았어요. 30일. 유럽은 꽤 재밌었고 진짜 멋진 놀이기구들이 몇 개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좋아했던 건 독일 한자파크에 있는 대슈바르 데스 쿠아난이었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웅장한 음악을 들으며 시작하죠. 전 감동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달에 300번째로 타지만 않았으면 더 재밌게 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허리와 목이 아프네요. 심지어 빨리 나으려고 연고를 사야 했어요. 근데 별 도움은 안 됐어요. 다음 날 다시 일을 하러 갔어요. 호텔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잠들기 위해서 누워있는 것뿐이에요. 잠드는 게 정말 어려워졌어요. 이게 다 아드레날린 때문이에요. 전 그냥 쉬면서 영화를 봐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여행 가는 걸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서 푹 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다음 정류장은 서아시아예요. 한 달만 더 버텨볼게요. 45일. 우린 아랍에미리트, 일본, 중국에 가봤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는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가 있는 나라들이죠. 우린 세상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포뮬러 로사라고 불리는 것이었죠. 속도는 시속 240km에 달해요. 이는 제 고향에 있는 고속도로 속도 제한보다 훨씬 높은 속도예요. 두 달 전만 해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전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몸이 부서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마지막으로 목이 아프지 않은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머리가 곧 떨어질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우리 머리는 5배 정도 무거워지고 그걸 지탱해주는 건 불쌍한 목이에요. 그건 모두 여러분을 지구 중심 쪽으로 끌어내리는 중력 때문이에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그냥 땅에 서 있는 때보다 중력은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중력이 바로 롤러코스터를 작동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중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죠.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축적해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전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의 조합이에요. 축적되고 나서 그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라갈수록 중력은 더 강해져요. 그래서 1G는 우리가 땅에 그냥 서 있을 때 느끼는 보통의 힘이에요. 평균적으로 사람은 5G까지의 힘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힘은 우리가 롤러코스터에서 느끼는 것과 비슷해요. 5G의 중력을 경험하는 동안 무게도 5배 더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68kg 정도 나간다면 롤러코스터에서는 340kg 정도 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머리 무게도 5배 더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목이 안 아플 수가 없겠죠. 그래도 버텨야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61일.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처음이에요. 월급도 받고 세계 최고의 롤러코스터를 다 타본 경험도 했는데 멋지긴 한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쉬고 싶단 생각밖에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면 제가 인생에서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비록 피곤함을 느꼈지만 꽤 건강한 여행이었어요. 미친 소리 같이 들리겠지만 전 당분간 롤러코스터를 안 탈 거예요. 진짜 충분히 탔거든요. 쌍둥이들조차도 혀 지문은 비슷하지 않아요. 혀는 항상 움직이지만 잘 지치지 않는 강한 근육입니다. 5천에서 만 개의 미래가 있죠. 혀에 있는 이 작은 하얗고 분홍색의 돌기들은 미래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 각각의 표면 조직 안에 미래의 다발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미래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신맛과 쓴맛을 느끼면 우리는 썩은 음식이나 독성이 든 식물을 먹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혀의 뒷부분은 쓴맛을 낼 때 더 민감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삼키기 전에 뱉을 수 있게 되죠. 짠맛과 단맛은 음식의 영향이 풍부한지를 알려주고요. 60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의 반을 잃게 됩니다. 네, 우리 혀는 꽤 멋진데 혀의 지문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생체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각각은 서로 다른 독특한 혀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비밀스러운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다면 혀를 숨기세요. 상상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한테 지문은 왜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수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더 쉽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문은 우리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걸 막고 상처가 나는 것을 막고 촉감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독특한 지문을 가진 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코알라도 있어요. 약 7%의 사람들만이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는 주로 입 왼쪽으로 음식을 씹는 반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으로 씹죠. 우린 매년 피부 세포 4kg을 잃어요. 걱정 마세요. 빠르게 교체되거든요. 매 15초마다 우린 미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포를 생산해요. 우리의 몸은 항상 재생하고 있고 일생 동안 피부를 수백 번 교체하죠. 네, 우리의 몸은 재생돼요. 이빨은 제외하고요. 자체 치유가 안 되는 유일한 신체 부위죠. 우린 상어의 이빨과 비슷한 치아를 갖고 있어요. 상어 이빨에도 상아질이라고 불리는 걸 갖고 있고 우리들 것만큼 강하죠. 물론 그게 더 날카롭고 더 크지만 그래도요. 치아는 인간 골격의 일부지만 뼈로 간주되진 않아요. 일생 중 약 30파지를 이 닦는 데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이 닦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자연적인 에나멜을 탈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더 민감해질 수 있어요. 왼쪽, 오른쪽 배는 다 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오른쪽이 더 커요. 왼쪽은 심장과 자리를 나눠 써야 하거든요. 딸꾹질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들이 가끔 겪는 일이에요. 찰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세웠었죠. 그는 68년 동안 딸꾹질을 멈추지 못했어요. 아마 아무도 그에게 설탕 먹는 팁을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몸에 규칙적으로 혈액을 전달받지 않는 곳이 하나 있어요. 각막이에요. 각막은 공기에서 산소를 바로 얻죠. 우리의 눈은 천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눈이 뭔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은 하루에 약 10만 번 움직여요. 만약 다리 근육에 그와 똑같은 양의 일을 시키고 싶다면 엄청 오래 걸어야 할 거예요. 적어도 80km 정도는요. 우리 모두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볼 순 없어요. 우리 중 1%만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중 하나를 볼 수 있다고 반드시 다른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친척이거나 적어도 아주 먼 조상이 같을 거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터키, 인도, 요르단,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그들 모두 같은 눈 색깔의 유전자 배열을 갖고 있었어요. 이 특성은 약 만 년 전 유전자 변이된 파란 눈의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믿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의 눈은 모두 다른 색조의 갈색이었어요.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다른 눈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통증에 더 민감해요. 우린 1분 동안 약 20분 눈을 깜빡이는데 1년이면 천만 번 이상 깜빡이는 거예요. 상어와 비슷한 곳은 눈도 포함돼요. 만일 눈의 일부가 손상되었다면 상어 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눈뜬 채로는 재채기를 할 수 없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반사신경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속눈썹은 자신의 삶이 따로 있어요. 한 개의 속눈썹은 빠지기 전까지 약 150일을 살죠. 우리 모두 좋은 소식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냉동식품 코너가 말도 안 되게 추울 때는 소름이 돋죠. 이는 조상으로부터 받은 반사작용이에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머리털이 곤두서면서 더 강해 보이게 해주거든요. 르렁. 무섭죠. 인간의 뇌는 천억 개의 뉴런을 갖고 있고 4TB가 넘는 메모리 용량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엄청 큰 거예요. 뇌는 폐가 들이쉬는 모든 산소의 4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75% 이상으로요. 수분 유지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린 잠잘 때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뇌의 대부분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우린 단지 그 모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 중에 얼굴을 붉힐 수 있는 건 인간뿐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그런 거죠. 얼굴이 빨개지면 배도 빨개진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정말 이상하죠? 손가락 관절을 구부릴 때 들리는 소리는 작은 가스 방울들이 빠져나오는 소리예요. 관절 사이에는 가스 주머니가 갇혀 있는데 이걸 들리면 터지는 소리를 내죠. 오, 정말 기분 좋아요. 아. 우리가 인상을 쓸 때는 43개의 근육을 쓰지만 웃을 땐 17개만을 쓰죠.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근육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치즈! 평균적으로 사람은 일생 동안 약 33톤의 음식을 먹어요. 코끼리 6마리 정도죠. 우린 매일 약 11,000리터의 공기를 들이마시지만 동시에 들이쉬면서 내쉴 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려면 약 7분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등을 대고 자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랜디 가드너는 잠 안 자고 가장 길게 있는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는 1964년이었고 랜디는 11일 동안 깨어있었어요. 총 264시간이었죠. 아마 꽤 시끄러운 이웃이 있었나 봐요. 모든 동물 중에서 인간은 턱을 가진 유일한 동물이에요. 목이 마를 때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분 손실은 총 몸무게의 1%와 같다는 뜻이에요. 손실이 5% 이상이 되면 아마 기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생 동안 몸의 뼈가 300개에서 206개로 변해요. 모든 뼈의 반 이상이 발, 발목, 손, 손목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뼈는 대퇴골이고 가장 작은 뼈는 등골이라고 불리는 고막 안에 있는 뼈예요. 코는 일족의 다양한 향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중에 5만 개를 기억할 수 있어요. 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후각이 뛰어나며 후각은 미각보다 만 배 더 민감해요. 우리의 태는 테니스 코트 전체 면적에 거의 맞먹는 표면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롤러코스터 꼭대기를 넘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뭘까요? 그리고 목구멍으로 위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건 뭘까요? 뭐 안전벨트가 몸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지만 위, 내장, 그리고 더 작은 내장기관들은 약간의 붕뜬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무런 해가 되진 않지만 신경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요. 진짜로 위장이 저 위에 목구멍까지 뛰었다고 생각하죠. 우린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서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압축되거든요. 그러면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키가 손톱만큼 짧아져요. 우리 몸에서 코와 귀는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력 덕분이에요. 몸 안의 정맥과 동맥은 세계를 두 바퀴 돌 정도로 충분히 길어요. 피는 몸무게의 약 8%를 차지해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박동은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기화된다고 하니 현명하게 선곡하세요. 피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총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하죠. 이거 봐요. TV 볼 때보다 잠잘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어요. 그럼 TV가 켜져 있는 동안 자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얼마나 가까이 서는지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 여러분이 가까이 갔을 때 친구가 뒤로 물러서는 경우 서로 간의 관계가 상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건 특히 커플이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관찰하면 더 명백해져요.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의자 뒤로 앉는다면 이건 지루함이나 피로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공손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즐기지 않더라도 그 대화를 끝내지 못해요. 만약에 작은 제스처를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휴식을 취하는 걸 제안할 수 있어요. 피하는데도 누군가가 여러분 곁으로 온다면 이건 관계에서 지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 수 있어요. 몸의 방향성은 대화하는 동안 여러분의 각도에 대한 그 사람의 신체 각도예요. 이건 종종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뭔가를 드러내죠. 머리는 여러분을 향해 있지만 몸은 옆으로 향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걸 거예요. 또는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이 완전 몰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서거나 앉아서 마주보면서 어깨를 평행하게 하세요. 이것이 두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특별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보통 눈을 피해요. 눈의 방향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오른쪽이나 위를 바라보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은 상상력을 책임지는 뇌의 부분을 일깨우거든요. 화자가 말할 때 왼쪽을 보거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적극적인 기억해내기와 사실적 회상하기를 의미해요. 이 경우 대화가 진실일 가능성이 크죠. 이건 친구들의 정직함을 확인하기 위한 훌륭한 인생 팁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지만 마세요. 동물처럼 사람들은 소위 텃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는 적벌 등으로 이것을 표현하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반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깨를 좁히고 손을 몸에 밀착시켜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하죠. 말하는 동안 사람이 고개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끄덕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지루하거나 불쾌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 할 때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이 행동이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걸 동반한다면 이 사람은 화자의 권위에 압도당해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해요. 그래서 옷을 만지거나 머리와 액세서리를 고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또한 사람들은 더욱 우아한 몸 자세를 취하면서 심지어 거울이나 다른 반사되는 표면을 찾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피부를 만지거나 입술을 핥죠. 만약 대화하고 있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행동을 눈치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가족 계획은 짜지 마세요. 아마 다른 방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애정 표현의 대상일지도 몰라요. 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길 바라는 완벽주의자일 뿐일 수도 있어요. 눈가의 주름으로 미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 거짓 미소를 지어 보일 때 그들의 눈이 입술을 따라 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거짓 미소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웃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웃긴 농담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턱을 악무는 건 불안감을 나타내요. 눈치채든 못 채든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턱을 악물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얼굴 근육과 특히 턱은 몇 년 동안 조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와 특별한 이완 운동이 얼굴에서 걱정의 흔적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턱을 부분적으로 마비시키고 목소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화자가 조조하게 침을 삼키고 호흡이 고르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은 진정한 감정을 대칭적으로 보여줘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거짓 감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로봇일 거예요. 거짓 비대칭 감정은 보통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한 방향으로 일그러진 삐뚤어진 미소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침착하고 으스대려고 할 때 한쪽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당황, 수줍음, 죄책감 또는 로맨틱한 감정과 같은 강렬한 감정으로 촉발돼요. 이런 감정적 트리거들은 몸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넓히는 아드레날린을 억지로 분비하게 만들죠. 대부분의 경우 얼굴을 붉히는 건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나타내요. 또 붉은 뺨은 종종 자신의 비밀이 공개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얼굴을 붉히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스트레스로도 그들의 뺨, 귀, 가슴의 피부가 붉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천천히 다른 징후들을 관찰해보세요. 누군가가 편안한 자세로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손을 든다면 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늑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반대로 손을 머리 높이 아래로 든다는 건 불안감과 수줍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심장 높이에서 음료수나 핸드폰을 든다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잠재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물건들을 허리 높이에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고 의사소통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나타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거나 묻고 있는 걸 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펴진 손바닥을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충성심과 결부짓죠. 반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면 불편과 많은 요구를 하는 기분을 나타내죠. 대중연설 중에 손짓을 하면 청중들이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만 팔을 너무 적극적으로 휘두르거나 높게 휘두르지만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주머니에 손을 숨기는 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이걸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숨겨진 비밀이 많은 오만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신호로 인식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대화에 정말 빠져들었을 때 보통 손바닥을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이블이나 의자를 주먹으로 위아래로 두드리고 있다는 걸 봤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뭔가 귀여운 말을 들었지만 동시에 화자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쥔다면 이 사람은 아마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억눌린 분노를 숨기려고 하는 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발장 끼는 걸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걸 취약함과 자기 회의의 표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규칙은 다리에도 적용돼요. 자신감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팔과 다리를 꼬지 않고 서거나 앉도록 하세요. 팔뚝 뒤로 손을 잡고 있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우울하거나 화났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손을 더 높이 잡을수록 사람들 눈엔 더 우울해 보이죠. 대화 중에 임의의 물건을 천천히 우아하게 만지는 것은 매력과 참여의 표시예요. 사람들은 보통 마커, 고무줄, 안경, 휴대폰 케이스를 갖고 노는 걸 선호하죠. 냅킨을 구고 종이 접기를 접는 것 또한 신뢰와 영감의 우호적인 신호죠. 눈썹을 움직이는 것도 많은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친숙한 사람과 처음 눈을 마주칠 때 눈썹을 잠깐 치켜세우는 것은 친근하다는 신호예요. 이건 난 당신이 무섭지 않고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찡그린 눈썹은 불만족과 좌절의 표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눈썹을 치켜올리고 오랫동안 들고 있다면 아마 놀라움이나 흥분의 신호일 거예요. 대화 중에 얼굴과 목을 만지고 입을 가리는 것은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죠.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는 것은 신뢰와 공감의 표시로 여겨져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은 목 안에 있어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어깨로 끌어당기면서 이 동맥들을 숨기려고 하죠. 의사소통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보통 훨씬 더 매력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제스처가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나가서 사람들을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은 두뇌 능력을 연구하고 어떤 데이터든 사람의 머릿속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지난 몇 년을 보낸 과학자예요. 변호사가 되고 싶나요? 뇌의 모든 법률 지식을 업로드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그냥 생각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특별한 헤드셋을 쓰면 됩니다. 보통 정보가 업로드되는 몇 분 동안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엔 뇌가 새 데이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한 개 이상의 작업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전자도서관을 업로드하고 싶어해요. 헤드셋을 쓰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죠. 뇌는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떠한 정보라도 처리해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계를 작동시켜 끝없는 검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얼마나 오래 이걸 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는 건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름을 통과하고 푸른 하늘에서 검은 우주가 보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아요. 산을 보니 그냥 바위가 아니라 책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한하게 큰 책더미를 오르고 있던 거예요. 화학식 물고기, 거대한 문어, 수학공식 표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붙잡는 것을 멈췄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주에 둥둥 떠서 꼭대기로 날아가요. 반짝이는 빛이 있네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뭔가가 일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요. 누군가 여러분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꿈이 끝나서 약간 짜증이 난 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잠에서 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있고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둥바둥 힘을 들여서 마침내 눈을 떴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천천히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목을 돌릴 수 없어요. 모든 움직임이 힘들어요. 그리고 입도 건조해요. 눈꺼풀을 계속 뜨고 있기가 힘들어서 눈이 감겨요. 친구가 방에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의 뇌와 몸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급속 안구운동, 논램, 그리고 급속 안구운동, 램이죠. 논램 수면은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이고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눈이 움직이지 않고 뇌 활동이 감소하고 정신이 쉬고 있기 때문에 논램이라고 부릅니다. 논램 수면 중에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커진다고 해요.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들을 분석하죠. 그런 다음 뇌는 깊은 단계에서 램 단계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눈은 눈꺼풀 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분은 생생한 꿈을 볼 수 있죠. 이 두 단계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속되며 하룻밤에 여러 번 서로 바뀌어요. 논램 수면 단계는 대부분 이때 지속되는데 램 단계는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돼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램 단계 직후에 바로 깨요. 휴식이 더 필요하면 램 단계 후 깊은 단계로 돌아가게 되죠.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룻밤에 3, 4단계를 거쳐요. 여러분은 지난달에 이런 단계를 350번 이상 거쳤어요. 램 단계는 잠재의식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 처리함으로 중요해요. 그 결과 우린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은 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들, 기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정신에 업로드했을 때 그런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보통의 8시간 수면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꿈의 작은 부분만 기억하고 의식은 한 달이 다 지난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려받은 지식의 모든 과정은 잠재의식 때문에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봤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상징하는 봉우리를 오르는 꿈을 꾼 거예요. 이는 꿈에서의 마지막 램 단계였고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수준은 이제 믿기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완전히 무기력한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체는 이번 달에 시련을 겪었어요. 처음 잠자는 며칠 동안에는 몸에 많은 변화는 없어요. 뇌는 여러분이 잠든 것을 알고 신체가 그걸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뭐 화장실에 가고 싶진 않잖아요. 또 잠자는 동안 몸은 약간 차가워지고 근육은 완전 이완돼요. 육체적 노력 없이 근육 섬유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져요. 매일 근육량의 1에서 5%를 잃게 돼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너무 약해져서 완전 잠겨버려요. 한 달 후에 얇은 젤리층같이 돼버려요. 이 현상은 여러분의 팔과 다리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눈은 뜰 수도 없게 되죠. 잠든 지 며칠 후 몸은 심각한 탈수증을 겪어요. 일주일 지나면 몸 안에 있는 많은 양의 액체가 사라져요.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조각, 지방, 근육에서 수분을 추출합니다. 이 수분과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몸은 점점 차가워질 거예요. 몇 주 후 여러분은 방금 냉장고에서 나온 음료수 캔만큼 차가워져요. 한 달 뒤엔 여러분은 마치 큰 얼음 덩어리 같아져요. 매일 점점 더 적은 양의 비타민과 영양소가 몸 전체에 분배되죠. 혈류를 수천 대의 차가 있는 넓은 고속도로라고 치면 각각의 차들은 유기체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자동차의 수는 줄고 속도는 느려져요. 한 달 뒤 도로는 거의 텅 비어요. 신진대사가 중단되죠. 심장과 폐를 제외한 모든 장기가 거의 작동을 멈춰요. 왜냐하면 작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들어오는 수분을 여과하지 않고 가는 신진대사를 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체내에 어떠한 물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타민과 영양소 부족은 뼈를 유리처럼 약하게 만들어요. 뇌도 영양분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지만 반응 속도와 분석 능력이 감소해요. 거의 남은 모든 신체 자원들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깨어난 후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TV는 여러분 앞에 켜져 있는데 그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려요. 심박수는 여러 번 줄어들고요. 심장이 전력으로 움직이지 않네요. 여러분은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약하게 숨을 쉬어서 코 앞을 지나가는 파리조차 숨결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몸은 배터리가 낮은 노트북과 같아요. 컴퓨터가 충전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정도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기력한 사람일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친구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비타민을 골고루 흡수하도록 도와주었죠. 몸은 전기자극을 일으키는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을 다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지만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는 동안 좋은 컨디션에 있었네요. 물론 쌩쌩하게 깨어나기엔 역부족이지만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아직 움직이기 어렵지만 한 시간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영양을 회복하고 근육이 탄탄해지도록 운동도 하고 명상하고 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적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들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매일 파도처럼 연달아 오거든요. 오늘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이해하고 내일은 신경외과 분야의 최근 업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지식으로 여러분은 수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해요. 산을 오르던 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은 꿈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곧 만들 참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깼을 때 컴퓨터 화면에 이런 꿈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품을 할 때마다 입과 혀의 근육을 사용하는데 입이 움직일 때 침을 분비하는 분비샘이 찌그러들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린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작은 침줄기를 뱉어낼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게다가 30.48cm 이상 뻗어나갈 수 있어요. 대학교 때 그걸 마음대로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단한 개인기였죠. 기본적으로 침은 여과된 혈액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혈액은 특수한 분비선과 피의 성질을 흡수하는 특별한 세포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런 다음 피는 침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만약 뇌가 USB 드라이브라면 정말 엄청날 거예요. 우리 뇌 용량은 10에서 100 테라바이트 정도거든요. 어떤 과학자들은 전체 용량이 2.5 페타바이트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해요. 멍멍이 간식 이름 같지 않나요? 2010년에 영문판 위키피디아 전체 용량을 계산했었지만 5.6 테라바이트에 불과했어요. 우리 몸의 열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을 때도 30분 안에 1.9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어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우리의 뇌는 오직 10와트의 전력만으로 초당 최대 1경계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약 1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최대 30만 채의 주택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죠. 여러분의 기억력은 몸의 위치에 의해 영향받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똑같이 손을 흔들면 떠올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뇌에는 수백만 개의 뉴런이 있고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뉴런들 사이의 연결 속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정보들은 다른 정보들보다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경 자극은 전기의 속도에 비하면 매우 느립니다. 뉴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보다 더 느린 시속 432km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래도 뇌가 통증이나 간지럼 같은 것에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꽤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뇌 자체는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뇌에는 신경말단이 없거든요.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전체 사람의 1%예요. 2%의 사람들만이 타고난 금발이에요. 네, 여러분이 본 이 머리색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염색한 거예요. 검은색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머리색입니다.
머리카락은 강할 뿐만 아니라 탄력도 있어요. 물에 젖었을 때는 약 30%까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머리카락의 평균 성장률은 1년에 15cm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80살이 될 때까지 머리카락을 한 번도 자르지 않는다면 머리카락은 1200cm까지 자랄 거예요. 대략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죠. 하지만 머리카락의 길이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자동차 엔진과 닮았어요. 둘 다 윤활이 잘 되려면 액체가 필요하죠. 엔진은 기름이 필요하고 눈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눈물이 곳곳에 잘 퍼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만 번 이상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눈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우린 1초에 5번 도는 그 이상을 깜빡일 수 있어요. 매 1분마다 눈을 깜빡이는데 약 6초를 소비합니다. 낮 동안 눈을 감는 것만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30분을 보내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고도 말이에요. 인체에서 혈액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지 않는 유일한 부분은 눈의 각막입니다. 각막이 잘 작동하기 위해선 눈앞에 눈물과 액체만 있으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감정에 의해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슬퍼서 또는 기뻐서 우는 동물은 없거든요. 들어오는 빛을 제어하기 위해 동공은 좁아지고 팽창하죠. 만약 빛이 많다면 눈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통로를 좁히죠. 어둠 속에선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포착하기 위해 동공은 확장됩니다. 이제 다시 입으로 돌아가 볼까요? 혀에는 근육이 많아요.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입안에 사는 모든 박테리아 때문에 사람이 물면 거의 항상 감염이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린 하이에나와 꽤 비슷합니다. 뼈는 매일 많이 쓸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떤 뼈들은 몸무게의 2배, 심지어 3배까지의 무게를 흡수할 수 있어요. 인상적이긴 하지만 치아는 훨씬 더 강하죠. 무언가를 물었을 때 치아는 믿을 수 없는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90kg까지 말이죠. 근데 에나멜은 골격계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몸의 약 60%는 물이고 뼈에서도 물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 뼈 질량의 약 2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면역체계의 가장 중요한 방어자라고 불리는 우리 위 속 염산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으로 얻게 되는 위험한 음식 독소, 바이러스, 그리고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위도 이 산에 소화될 수 있지만 점막이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비록 하루에 두 번 이를 닦고 구강 세척하는 걸 잊지 않아도 입은 여전히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 안에 수백만 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좋은 소식은 이 박테리아들이 대부분 몸에 좋고 나쁜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과 기린의 목은 비슷해요. 사람은 기린과 같은 양의 목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길이죠. 기린의 척추뼈 길이는 25cm입니다. 우리 척추는 최대 450kg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요. 어른 얼룩말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발 집에서 해보진 마세요. 어쨌든 얼룩말을 기르고 있진 않으시죠?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올리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11kg으로 확실히 얼룩말만큼은 아니지만 몸집 좋은 고양이 한 마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 척추는 또 매우 유연해요. 이걸 구부릴 수 있으면 3분의 2의 완벽한 원을 만들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뱀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저녁 때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요. 잠자는 동안 더 이상 중력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여러분의 척추가 늘어나기 때문에 키가 최대 1.26cm까지 늘어나죠. 하지만 낮에 다시 키가 작아지는 게 아쉽네요. 롤러코스터는 실제로 여러분의 장기를 이리저리 내던져요. 그래서 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여러분 몸 안에서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지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혀 자국과 냄새 또한 고유하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냄새를 맡는다면 의심해봐도 됩니다. 만약 모든 혈관을 한 줄로 늘어뜨린다면 그거 정말 아플 것 같아요. 혈관을 쭉 잇는다면
지구를 두 바퀴 반 이상 돌 거예요. 인상적이지만 여러분은 볼 수가 없겠죠. 뭐 혈관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잠든 동안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뇌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낮보다 밤에 수집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면서 더 활성화되죠. 그러니 뇌에게 존경심을 가져주세요. 인간의 간은 신체에서 가장 바쁜 기관입니다. 500개 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과학자들도 그 모든 걸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 졸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건 24시간 주기에 생기기능 주기가 깨어난 지 7시간 후에 낮잠을 자라고 요구하기 때문인데 점심 식사는 우리를 더 졸리게 하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치통과 두통은 3차 신경 덕분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신경은 턱을 통해 바로 머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가 아플 때는 그 통증이 머리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요. 말 그대로 뭘 하든 칼로리가 떨어져요. 건강한 8시간의 수면은 예를 들어 800칼로리를 소모하죠. 그리고 네, 먹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소모해요. 모든 포유동물들처럼 우리에겐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신체 기능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는 잠수 반사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에는 심박수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음식 없이 20일 이상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10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몸이 단순히 기능을 멈추게 될 거예요. 잠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꿈의 90%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미쳐갈지 상상해보세요. 꿈의 색깔은 어릴 때 본 TV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 흑백 TV를 시청한 기성세대라면 단색 꿈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만약 컬러 텔레비전에 익숙하다면 꿈도 다채로울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만 명 중 한 사람은 자신의 장기들이 보통 또는 관습적인 위치에서 거울에 비춘 듯이 있거나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의 간은 왼쪽이 더 크고 오른쪽 신장이 왼쪽 신장에 비해 약간 더 높이 있을 거예요. 신장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왼쪽 것이 오른쪽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간이 몸의 오른쪽에서 더 크기 때문이에요. 밝은색, 파란색 또는 녹색 눈을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눈색을 가진 사람들보다 고통을 더 잘 참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색에 영향을 미치는 멜라닌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발의 길이는 팔뚝 길이와 비슷해요. 안 믿겨지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장난이에요. 인간은 꼬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이 자궁에서 아직 형성되고 있을 때 31일에서 35일 사이에 실제로 꼬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골의 일부죠. 만약 지금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에게 여러분의 꼬리를 보여달라고 하면 척추 하단에 있는 작은 뼈 조각을 가리킬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꼬리를 잃었습니다. 아직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바지를 다시 디자인해야 할 거예요. 아마도 바지에 특별한 구멍을 내거나 꼬리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겠죠? 앉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털도 많았습니다. 우리는 약 120만 년 전에 털을 잃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직 몸에 털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체모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에 인간이 가졌던 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털이 무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털이 필요했어요. 알래스카처럼 추운 곳에 산다면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털이 없어서 더운 날씨를 조금 더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단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털이 적은 사람들은 이나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털을 잃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몸이 더 따뜻했다면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담요를 다리 위에 두르고 있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딸꾹, 딸꾹, 아, 제발 멈춰라. 딸꾹, 딸꾹질을 없애기 위해 물 좀 마실게요. 아, 훨씬 낫네요. 하지만 실제로 딸꾹질을 멈추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왜 딸꾹질을 멈추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건 과거 진화의 이상한 특징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론은 딸꾹질이 실용적인 이유가 전혀 없고 우리가 양서류에서 왔기 때문에 딸꾹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양서류는 폐와 아가미를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물속으로 들어갈 때는 폐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성문이 닫혔어요. 오늘날로 다시 돌아와 우리는 여전히 성문을 닫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물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딸꾹질로 고생을 해야 한다면 최소한 어떤 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상상해보세요. 딸꾹질을 하기 시작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폐로 숨을 쉬지 않고 아가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신나는 초능력이 될 거예요. 우리 치아의 대부분은 입안에 거의 완벽하게 맞지만 그중 4개는 파티에 늦게 도착하여 모든 것을 망칩니다. 사랑니 얘기예요. 사랑니는 소용이 없지만 인간과 몇몇 영장류들은 아직도 사랑니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타마린과 같은 운 좋은 종들은 사랑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약 35%의 사람들이 사랑니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니가 아예 사라지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이상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뺄 필요가 없고 사랑니로 인한 두통도 없을 거예요. 아일랜드에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30% 이상입니다. 그건 정말 많은 수예요. 이것은 유전적 부동의 결과입니다. 유전적 부동은 아무런 목적이 없는 특징이 조상으로부터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몇몇 사람들이 빨간 머리를 가진 이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빨간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전달되었고 결국 여러분에게 물려내려온 것뿐이에요. 전 빨간 머리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16주가 되면 우리는 탯줄을 잡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고 또 그렇게 합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 있을 때 부모의 털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랬지만 모든 털을 잃었기 때문에 팔마 움켜잡기 반사라고 불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움켜쥐임이 필요 없게 됐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하세요. 좋아요. 편도선이 보이네요. 하지만 편도선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편도선은 이익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편도선은 음식을 먹을 때 세균이나 다른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끔찍한 인후염이 생기게 하는 일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편도선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작은 주머니를 상상해보세요. 우리 몸 안에 이런 주머니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주머니를 닮은 기관, 바로 맹장입니다. 과학자들은 맹장이 완전 쓸모없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어느 정도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선과 마찬가지로 맹장은 종종 도움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맹장을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맹장에 문제가 생기면 심한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들 중 일부는 다른 동물들처럼 전이계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근육이에요. 고양이는 귀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을 정도로요. 고양이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귀만 앞뒤로 움직여 소리를 듣습니다. 제 생각엔 참 멋진 재주예요. 팔을 최대한 뻗으세요. 손도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에 대보세요. 손목에 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장수장근이라고 불리며 세계 인구의 약 90%가 이것을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건을 잡기 위해 모든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서 이 근육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었어요. 반면에 원숭이들은 여전히 쉽게 나무에 오릅니다. 원숭이 발에 족척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원숭이 근육이라고도 해요. 우리도 이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않으므로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장근처럼 약 10%의 사람들은 이 근육이 없이 태어납니다.
만약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이 근육을 사용할 거예요. 새벽 3시에 야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면 그건 배고픔 때문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건 허기는 더 많은 음식을 찾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여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을 거예요. 진화를 탓하세요. 우리의 배고픈 조상들은 더 많은 음식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그 특성을 물려주었습니다. 맛있는 초콜릿 쿠키와 우유와 같은 달콤한 음식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진화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배고픔이 우리에게 이로운 음식을 찾는 것을 돕도록 진화했습니다. 산책하러 나갔다가 찬바람을 맞았어요.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를 부딪히며 집에 들어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털복숭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날씨가 추울 때 소름이 돋았고 털은 곤두서곤 했어요. 이것은 공기를 가두어 몸에 단열 효과를 제공했죠. 마치 두툼한 외투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털이 없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진화는 또한 겁을 먹을 때 왜 소름이 돋는지도 설명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야생에 사는 원시인인데 갑자기 호랑이가 여러분을 향해 튀어나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걱정 마세요. 온몸의 털이 곤두서서 거대해 보여요. 크게 솟아오른 털이 호랑이를 위협하고 호랑이는 달아납니다.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호랑이가 전혀 겁먹지 않고 여러분을 먹어치우죠. 어쩌면 그래서 털이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사실 우리는 발가락 5개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빨래를 하고 있는데 손이 모자라네요. 아, 수건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하죠? 물론 발로 짚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건 5번째 발가락 덕분이지만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고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발가락은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4개의 발가락만으로도 잘 걷고 잘 달릴 수 있어요. 더 적은 수의 발가락으로도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의 인간은 각 발의 발가락이 4개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더 하면 결승선이 눈앞에 보일 거예요. 어서요. 땀에 흠뻑 젖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이 5km를 달리지 못할 거라고 했죠. 여러분은 그들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시원한 샤워 생각밖에 없습니다. 밖이 불볕처럼 더웠거든요. 달리기에 좋은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물 샤워는 정말 이상적이죠. 우선 더위를 식히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모든 운동 후 약간 신경을 더 써줘야 할 근육들을 치유해줍니다. 하지만 한 달 내내 매일 찬물로 샤워를 하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이 첫날인데 벌써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닐 거라 생각하시는군요. 이제 곧 실험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부터 샤워를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방금 알람을 꺾고 출근하려면 일어나야 합니다. 샤워는 몸을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몸을 깨워줍니다. 따뜻한 물로 한다면요. 차가운 물이라면 즉각적으로 정신이 들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용기를 내서 물줄기 안으로 들어가실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신중하게 들어가실 건가요? 어느 쪽이 더 나쁠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이 첫날인데 용기를 내셨군요. 겁없이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죽겠어요. 하지만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몸은 그 온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샤워가 점점 더 견딜만해지네요. 심호흡을 몇 번 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즉각적으로 맑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찬물 샤워의 장점 중 하나예요. 전에는 몸이 따뜻했었잖아요. 이제 몸이 느끼는 충격은 산소 흡입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도 증가시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 같아요. 5km를 달렸던 며칠 전을 떠올려보세요. 찬물 샤워를 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건 차가운 물에 아픈 근육을 회복시켜주는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샤워는 전신관리 스파에서 하루를 보낸 것과도 같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힘든 달리기를 마치고 스파에 간다니 그것도 정말 좋겠네요. 2주가 지나면 실험의 절반에 도달할 겁니다. 아, 오전 7시군요. 다시 찬물 샤워를 해야겠어요. 부르르 시작해봅시다. 샤워하고 나서 문 밖을 나섭니다. 일단 사무실에 발을 들여놓으면
동료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걸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더 빛나네요. 머리도 정말 근사하고 윤기가 나며 건강해 보여요. 다 그놈의 찬물 샤워 때문인가 보군 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바로 정답입니다. 찬물 샤워 덕분이에요. 찬물은 머리카락을 더 강하게 만들고 머리카락의 큐티클을 닫아준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건강해 보일 거라는 거죠. 뜨거운 물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기 역시 머리카락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은 머리카락의 천연 기름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름이 지금의 건강하고 빛나는 머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물 샤워 피부도 좋아 보이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은 아침이 더 활기차졌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았을 때 몸에 찌릿찌릿한 신호가 가기 때문이죠. 마치 즉각적으로 어떤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출근하고 몇 시간 동안 미적미적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생산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전 내내 걸리던 보고서는 이제 몇 시간 안에 준비됩니다. 호흡도 좋아졌고 이제 아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찬물로 샤워한 이후에 산책이 정말 즐거워졌어요. 지금이 또한 여름이고 아침이 꽤 덥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요. 머리와 몸이 여전히 살짝 젖어있는 상태로 문 밖을 나섭니다. 햇빛이 얼굴에 내리쬐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네요. 산책을 마쳤을 때 머리는 이미 완전히 말랐고 몸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애초에 한 달 동안 매일 찬물 샤워를 하기로 한 건가요? 마치 한겨울에 일어나자마자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셈이 아닌가요? 삶이 너무 단조로웠거든요. 일과도 점점 따분해졌고요. 전에는 일어나서 알람을 끄고 눈을 반쯤 감은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샤워하고 차에 타고 사무실에 도착하면 그게 다였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해서 모든 걸 흥미롭고 재미있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쟀을 때 군살이 좀 찐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걸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찬물로 샤워하는 것은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니 잘 됐네요. 우리 몸에는 지방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 갈색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이 필요할 때 열을 발생시켜줍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몸에는 열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포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지방을 연소시키면서 일을 하고요. 이렇게 살을 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갈색 지방 세포는 보통 목과 어깨 부위에 쌓이는데 운 좋게도 샤워할 때 물이 계속 닿는 곳이 이 부분이잖아요.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면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감기요? 그게 뭐죠? 찬물 샤워를 하면 샤워 시간도 줍니다. 당연히 얼음 같은 물 아래에서 너무 긴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씻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샤워할 때 1시간 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는 편이신가요? 이번 달 수도 요금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실 수도 있겠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실험을 시작해보고 싶을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샤워를 시작하기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샤워고 금방 끝날 거야 라고요. 즉시 찬물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지근하게 시작하고 천천히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이를 속임수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적응이라고 하겠습니다. 호흡을 조절하세요. 샤워 중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면 모든 경험을 더 견딜만하게 해줄 거예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스스로가 아주 뿌듯하게 느껴질 겁니다. 몸이 여전히 떨린다면 따뜻한 음료를 드셔보세요. 하지만 이미 몸이 차갑다면 찬물 샤워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얻고 싶어하는 결과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테니까요.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세요. 우리 몸에 익숙한 건 뜨거운 물이니까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기도가 열려서 더 편안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컨디션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상상해보세요. 새벽 1시까지 깨있는 상태고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이불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짠! 벌써 새벽 2시인데 정신이 번쩍 드네요. 휴, 이제 어떡하죠? 핸드폰을 치우고 눈을 감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천장을 쳐다보며 왜 잠이 안 오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군요. 이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침대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길어야 1시간 뒤면 잠이 들 거예요. 즉각적인 해결법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몸의 긴장감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 나오면 몸은 고요함 뿐만 아니라 상쾌함 역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두통이 생겼다면 이때도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샤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 분위기를 잡아보세요. 수도꼭지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샤워는 항상 훌륭한 효능을 발휘할 거예요. 여기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주.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 꽤 어려운데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치아로 먼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질면조가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아마도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이 윗부분에 있어요. 갈비뼈 사이에 숨어있죠. 과학자들은 결국 맹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맹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우리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닙니다. 사랑니도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우리 조상들이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니를 뽑는 치료비만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배꼽에도 털이 자랍니다. 배꼽 털의 목적은 보풀을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맞죠? 간은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독소나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간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하고 재생될 수 있어요. 몸의 약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합니다. 미생물 세포 수보다 적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점을 염두하면 우리 유전자는 몸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 사이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뇌는 때때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푹 쉽니다.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됩니다.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코는 아마도 우리 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코가 없이는 음식 먹는 것조차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으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음식을 대부분 식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양파는 아삭아삭한 사과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만 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요.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간 기억력에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용량과는 비교가 안 돼요. 2005년형 전화기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비슷해요. 정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써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합니다.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개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입니다. 중앙기억장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세부사항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뼈는 더 부서지기 쉽고 등뼈는 압축됩니다. 밤에 휴식을 취할 때 등뼈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동안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두 발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발을 사용합니다. 뼈도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혈류로 칼슘을 공급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을 위해서 뼈에 저장됩니다. 몸 안에는 이상한 뼈가 있어요. 팔꿈치 위쪽에 있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부딪히면 짜릿하게 이상한 느낌이 나는 부위죠. 척골 끝이에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이 작은 뼈가 소리 진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과정을 이소골 연쇄라고 부릅니다. 이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우리의 키와 몸매,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장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인체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평야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더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해가 많이 나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당연히 피부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더 어두운 색이 될 겁니다.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순간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재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즉, 우리가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비축물, 충격 완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허리 부위로 모이는 이유는 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닙니다. 사실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 즉 아래 턱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 부위입니다.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하악골 덕분에 음식을 저작할 수 있는데 그건 음식을 씹는다는 의미예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바로 측두근인데 관자놀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도 음식을 씹는 것을 돕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을 소개합니다.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하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합니다. 이 근육은 눈꺼풀을 10분의 1초 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마디가 두 개인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뒤로 굽을 수 있어요. 매우 이상해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어요.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엄지손가락에 이중관절이 있는 사람에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 색상의 조합입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몇 가지의 색을 구분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가지 조합을 볼 수 있어요. 보이죠? 뭐? 무슨 일이죠? 너무 피곤하고 저 향기로운 베개에 얼굴을 눕히고 싶어 더는 참을 수가 없고 밤 9시에 머리조차 들기 힘들어요. 이제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세를 바꾸는데 모든 게 갑자기 짜증나요. 발을 덮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덮지 않을지, 등으로 앞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자야 할지. 아, 창문으로 달빛이 살짝 들어오고 방 한켠에 다른 침대를 살짝 봐요. 저기 친구는 깊이 잠들어 있네요. 몇 분 만에 잠들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내일 둘이 가까운 동네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물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할 거예요. 좋네요. 아, 그리고 지금 시간을 좀 보세요. 왜 잠들지 못하고 있죠? 왜죠? 지난주 여러분과 친구 몇몇이 숲으로 캠핑을 갔는데 같은 일을 겪었어요. 긴 하루 동안 짐 나르고 돌아다니고 음식 준비하고 캠프파이어 옆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느라 피곤했어요. 눈은 반쯤 감겨있고 몇 초 안에 잠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꽝이네요. 눈은 크게 떠지고 사소한 것조차 여러분을 괴롭히고 잠자는 자세는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죠? 첫 잠자리 효과, 그것 때문이에요. 새로운 장소에서 수면 장애를 겪는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잠자는 건 좋지만 진화 때문에 수면을 취하는 게 종종 좀 불편하게 됐어요. 잘 때 실제로 뇌가 몇 시간 동안 작동을 멈춰요. 그러면 꽤 무방비 상태가 되죠. 무슨 일이 생겨도 잠재적인 위험을 발견하거나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어요. 돌고래와 고래 같은 동물들은 한 번에 뇌의 한 부분만 쉬게 하는 수면 시스템을 발달시켰어요. 다른 부분은 깨어 있어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머릿속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친구 방에 위험한 게 있단 건 아니지만 침대 밑에 있을 그 많은 먼지를 생각하면 밑에 뭐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우린 오래전에 생겨난 본능이 있어요. 조상들이 동굴에서 살 때 만약 내일이 없는 것처럼 잔다면 정말 그럴지도 모르니까요. 동굴 밖에서 자는 게 위험한 걸 안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첫 잠자리 효과의 가장 큰 배경이에요. 만약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방에서 잠을 잔다면 뇌는 하, 좋아, 이제 안전해 라고 하죠.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간다면요? 편안한 침대, 비단 같은 베개, 혹은 친한 친구 집에 있단 사실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죠. 뇌는 여러분이 자신의 동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완전히 잠들지 못하게 해요. 약간 돌고래와 비슷하죠. 우리 뇌의 한 부분은 쉬고 있지만 다른 한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해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뇌는 이 두 뇌의 반은 자고 반은 안 자는 것으로 평생 여러분을 괴롭히진 않을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이틀 밤을 연속 보내면 뇌는 여기 안전한 거였네, 비록 저 먼지더미가 날 걱정시키지만 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잠들게 해줄 겁니다. 자, 첫 잠자리 효과는 가끔 경험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지만 만약 엄청 자주 장소를 바꾼다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피곤하거나 비생산적이거나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진화가 준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운 좋게도 그건 꽤 유연해요. 속여서 첫 잠자리 효과를 극복할 수 있죠. 뇌가 여러분이 미지의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좀 더 친숙하게 만들고 뇌에게 모든 게 괜찮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잠옷, 베개,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부드러운 담요 같은 마음에 드는 걸 갖고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나요? 새로운 곳에서도 똑같이 하세요. 뇌가 지금 휴식을 취할 때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평소 취침 시간에 주무세요. 자기 전에 운동 의식을 치르나요? 네, 저도 안 해요. 하지만 잠들기 전에 하는 루틴이 뭐든 새로운 곳에서도 하세요. 호텔 예약 시에 집에 있는 것과 비슷한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세요. 보통 더블베드에서 잠을 자는데 킹사이즈에 누워있으면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잠옷만 가져오면 더 저렴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게 꼭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여담인데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짜증나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아요. 누워서 따뜻한 이불 더미 속에 몸을 넣고 아... 이런 미안해요. 어쨌든 잠은 중요해요. 음식이나 물이 필요한 것처럼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수면이 필요해요. 우린 인생의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잠을 자는 모든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알아낸 건 이래요. 우린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잠을 자요. 8시간의 숙면은 우리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스스로 회복해야 해요. 머리카락과 손톱은 자라고 근육은 저절로 회복해요. 이 모든 것들, 또 그 이상이 자는 동안 일어나죠. 힘들이지 않아도요. 그리고 뇌 기능도 있어요. 밤새 베개 밑에 책을 놔두면 뇌가 그걸 어떻게든 읽고 내일 있을 기말고사를 대비해 줄 거라고 바란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정보를 익혀두고 숙면을 하면 분명 그 모든 걸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갈색 박쥐는 하루에 거의 20시간을 자는 반면 기린은 보통 짧게 단 5분 동안 파워 낮잠을 자요. 저 불쌍한 기린은 자기가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르죠. 고양이는 확실히 인생을 즐길 줄 알아요. 인생의 3분의 2를 잠자는 데 보내죠. 랜디 가드너는 1964년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은 기록을 세웠어요. 11일, 즉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을 때 그는 17살이었어요. 집 또는 어디라도 따라하지 마세요. 피터 파워스는 정반대로 기록을 세우기로 결심했고 8일 동안 계속 잠만 잤어요. 굉장하네요. 어떻게 화장실도 안 가고 잘 수 있었죠? 만약 침대에 누워 거의 바로 잠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정말 피곤하고 잠이 부족하단 뜻이에요. 잠드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게 이상적이에요. 우리가 아주 피곤함을 느끼는 특정한 시간이 두 번 있어요. 오전 2시와 오후 2시죠. 그래서 우린 점심 먹고 나서 일을 계속하는 대신 낮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번엔 점심시간 이후 사무실에서 콕을 딱 걸리면 이 영상을 여러분의 상사에게 보여주세요. 우린 사실 일부러 수면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포유류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덜 멋진 포유류일 거예요. 예전에는 오직 15%의 사람들만이 컬러 꿈을 꿨어요. 이젠 75%가 그런 꿈을 꾸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 TV가 컬러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린 매일 밤 2시간 정도 꿈나라에서 시간을 보내요. 하지만 꿈을 기억하고 싶다면 일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둬야 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가졌던 놀라운 초능력을 잃게 될 거예요. 평균 하룻밤 동안 여러분은 수면 자세를 약 20번 바꿀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자세는 여러분의 성격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베개 옆에 팔을 올리고 등을 대고 누워있는 걸 불가사리 자세라고 해요. 이런 유형의 잠자는 사람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돕는 걸 좋아하는 이타적인 경향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경계심을 더 쉽게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자유낙하 자세가 있는데 베개 옆으로 손을 들고 배를 대고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예요.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비판을 잘 못 받아들이고 꽤 직설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동경자 자세는 양팔을 앞으로 뻗고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약간 복잡하지만 아주 열린 마음도 갖고 있어요. 결정을 내리는데 느리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걸 고수하죠. 입는 잠옷 종류와 스타일 또한 여러분에 대해 많은 걸 이야기해 주지만 그건 다른 영상을 위해 남겨둘게요. 네, 눈을 돌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습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눈에는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주요 근육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용하는 근육도 사실 2개 더 있어요. 이 근육은 눈을 굴리거나 회전하도록 해주죠. 회전하는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면 눈은 거기에 맞춰 회전하게 될 거예요. 카메라에서 자동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안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시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머리를 상하 좌우로 움직인다면 눈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예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추상체가 3개 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스펙트럼을 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약 100만 가지의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습니다. 테트라크로멧은 눈의 추상체가 4개 있기 때문에 자외선의 색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일시중지를 하고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죠. 몇 가지 색이 있는지 세보시겠어요? 39가지 색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색이 보였다면 아마 여러분도 테트라크로멧일 수 있어요. 박쥐나 돌고래 같은 몇몇 동물들은 반향 정의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를 플래시 음파 탐지라고 해요. 딸깍 소리를 사용하여 두뇌 영역에서 3D 이미지를 만들고 쉽게 공간을 탐색할 수 있죠. 더 많이 딸깍 소리를 내면 낼수록 방이나 공간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 장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절대 음감은 놀라울 정도로 희귀합니다. 만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아요. 절대 음감이란 모든 음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를 듣고 어떤 키인지를 즉시 맞출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아, 음악이 없다면 인생은 B플랫일 거예요. 천모 난생이 있는 사람들은 눈꺼풀 안쪽에서 두 번째 속눈썹이 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뻐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추가적인 속눈썹은 눈을 자극할 수 있고 빛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면 눈꺼풀이 찢어지거나 처지게 만들고 염증이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콘택트렌즈, 레이저, 극저온 치료 같은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덜란드 건강 전문가 윔 호프는 호흡과 명상 같은 훈련으로 모든 종류의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극한의 온도에 적응하도록 몸을 단련했고 심지어 자신의 체온을 올리는 법도 익혔어요. 그리고 고도 변화에도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훈련 방법과 엄격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덕분에 면역력도 향상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매일 밤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운 좋은 사람들은 하루에 6시간 또는 그 이하로 잘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이상현상 덕분이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혀에는 약 만 개의 미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미뢰를 가지고 있어요. 슈퍼 테이스터들이죠. 강력한 맛 인식 능력 때문에 오렌지, 딸기, 사탕처럼 달콤한 음식은 너무 달게 느껴지며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자몽, 커피와 같은 쓴 음식은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좋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야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총 24개의 갈비뼈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요. 그런데 25개의 갈비뼈를 가진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드물게 존재하기는 해요. 약 2,000명 중 한 명에게는 첫 번째 갈비뼈 바로 위에 여분의 갈비뼈인 경추갈비가 있어요. 쇄골 위쪽에 위치하며 꽤 얇아서 보통 눈에 띄지도 않죠. 점심은 언제 먹나요? 왠지 배가 고파지네요. 여러분의 배꼽은 작은 편일 거예요. 튀어나온 참외 배꼽은 전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로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배꼽의 모양은 탯줄이 어떻게 잘렸는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배꼽 밑에는 지방이 약간 저장되는데 이로 인해 배꼽의 모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러니 의사 탓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꼽 모양은 전적으로 유전에 달려 있으니까요. 만약 높은 고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 수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며칠만 기다리면 일이 수월해질 겁니다. 배, 혈액세포, 몸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적응하며 소중한 산소를 더 오래 붙잡을 수 있게 변할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동안 적응한 몸은 지속되며 정상 고도로 돌아가면 곧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잠수를 하면 우리의 심박수는 떨어지고 산소 소비량도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유 다이버들은 214m라는 기록을 세우며 회의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22분 이상 숨을 참았다고요. 아직 한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듯한 기억력이나 완벽한 기억력을 직관적 기억력이라고 합니다. 소리, 이미지 등 다양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수년 전에 본 달력의 날짜를 들으면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는지도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연습으로는 이런 기억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딘 카르네즈라는 울트라마라톤 선수는 563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았죠. 그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50일 연속으로 50개의 마라톤을 뛴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카르네즈는 뉴욕 마라톤을 단 3시간 만에 완주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달성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침반이나 심지어는 별을 보지 않고도 길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방향감각은 뇌후각 피질이라고 하는 뇌 특정 부분에서 발산되는 신호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손목 뒷부분과 팔뚝을 테이블 위에 놓고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서로 만나게 해보세요. 팔뚝 가운데 근육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흔적이니까요. 더 이상 쓸모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잠깐, 제 얘기잖아요? 이 근육은 등반할 때 쓰던 오래된 근육이고 약 10%의 사람들에게는 이 근육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만약 귀를 꿈틀거릴 수 있다면 이는 외이 근육 덕분입니다. 귀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죠. 귀를 꿈틀거릴 수 없다고 해도 그 근육이 없지는 않아요. 다른 포유류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귀를 많이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떤 포유류는 소리를 찾기 위해 귀를 완전히 돌릴 수도 있거든요. 개나 고양이를 관찰해보세요. 개의 세 번째 눈꺼풀은 처음 봤을 땐 약간 소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세 번째 눈꺼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셋째 눈꺼풀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눈 안쪽 구석의 작은 부분만을 덮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가끔은 정말 제대로 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눈물은 유익하거든요. 울 때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에 도움이 돼요. 또한 엔돌핀의 생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인체의 천연 진통제나 마찬가지죠. 매는 2개월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가는 6주마다 표피, 그러니까 피부는 매달 바뀌어요. 심지어 위벽도 며칠에 한 번씩 새롭게 바뀝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없다면 위산은 음식만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 소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잡아먹히고 싶진 않겠죠? 인간의 폐에는 약 2,400km 길이의 기도가 있으며 이걸 땅에 깔아놓는다면 총 표면적은 약 70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폐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덕분에 계속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분에 12에서 15회씩 숨을 쉽니다. 하루에 17,000회씩 숨을 쉬는 거죠. 왼쪽 폐는 큰 심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른쪽 폐보다 약간 작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은 일을 다한 우리의 발은 약해져서 자란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발의 아치가 납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발이 더 넓고 길어지겠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발이나 발목이 쉽게 붙는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70에서 80세가 되면 발 사이즈는 딱 한 치수 정도가 올라갈 거예요. 맛은 먹거나 맛있는 것의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커피는 뜨거운 온도가 쓴맛을 감지하는 미뢰를 속이기 때문에 덜 쓴 것 같고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차가운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차가운 커피는 쓴맛을 감추고 보다 깔끔한 끝맛을 만들어줍니다. 상온의 커피는 쓴맛만 더 강해지기 때문에 향이 다르거나 맛없게 느껴질 거예요. 이를 너무 세게 닦는 건 흔한 습관이에요. 하지만 치아에는 전혀 좋지 않습니다. 에나멜이 닳아서 맵고 차가운 음식에 민감해지게 될 거예요. 치아는 저절로 낫지 않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양치질을 천천히 하고 충분히 시간을 내서 2분 동안 이를 제대로 닦아주세요. 치실도 잊지 마시고요.